한국의 추위는 새를 파고드는 강한 추위라면 뉴질랜드의 추위는 한국보다 온도상으로 춥진 않으나 집 난방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집안이나 밖에서 모두 으슬으슬 느껴지는 추위를 겪으시게 됩니다. 오래된 집이 많은 뉴질랜드 집은 집밖보다 집안이 더 추운 경우도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겨울은 6월부터 8월까지이고 습하고 비가 많이 내리며 7월이 가장 춥습니다. 북극에 가까운 남섬이 북섬보다 온도가 낮고 오클랜드와 퀸스타운의 온도차가 많게는 10도가량 차이납니다. 뉴질랜드의 겨울은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 같이 느껴지고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3주가량 비와 함께 먹구름이 내내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3년 현재 겨울이 한 달간 넘은 시점에도 지난 2주가량 흐리고 비가 오는 날씨였습니다. 도시별 평균 최저기온으로는 마이너스로 많이 내려가진 않지만 아침 저녁으로 춥고 낮에는 햇빛이 드는 경우엔 따뜻합니다. 옷은 경량 패딩과 함께 가을 옷을 준비해 오듯 가져오시고 추위를 많이 타시는 경우는 두꺼운 패딩을 준비해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이 한 달 막 지난 7월 1일 크라이스트 처치 사람들의 옷차림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